그러면 그 채권자들이 저한테도 원장님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신규 창업하는 게 날짜는 많이 걸리지만 영업 그렇죠. 양수보다는 법률적으로 부담이 위험 부담이 적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여은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애견연맹 위원으로 있는 정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애견연맹 법률심의규정위원장 이강봉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장님이 되게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이고 또 원장님이야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이제 막 미용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무슨 내용 달아주실 거죠? 지금 국가 그 전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이 현재 그 약 2만여 개 업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금 미용업이 약 그 절반에 해당하는 약 만 개 업소가 현재 개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그 애견 미용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용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서류들이 되게 요즘에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죠. 예. 이게 쉽게 차리지 못하게 그리고 준비할 서류가 진짜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그리고 어떻게 교육받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원장님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예. 지금 딱 스타트하려는 사람들한테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변호사님께도 혹시라도 이렇게 영업할 때 뭐를 어기면 이런 벌금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네. 그 지금 각 구청에서는 이제 네. 지역 경제과라든지 또 일자리 경제과. 일자리 경제과 뭐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영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친절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라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메일까지 보내요? 예, 요즘에는 굉장히 그 각 지자체에서 그 일자리 창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친절하게 그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미용업을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 예.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예. 될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실 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동물 미용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성년이 되지 않았거나 일정한 법적 제재를 받은 사람은 동물 미용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미용업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취소당한 경우에 그 1년 지나지 않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미용업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동물학대행위와 관련해서 실형 선고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물 미용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종전에 그 하던 거를 만약에 그 저한테 제가 이제 하려고 예. 넘겨받을 때 예.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보통 이제 영업 양도 양수할 때 뭐 양도인의 인감이라든지 이런 그 법적
그런 그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실제로 뭐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접할 수 있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영업을 넘겨주고 넘겨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꼭 분쟁이 생기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저 영업장, 한마디로 저 미용실이 이 정도의 그 매출을 내고 순이익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권리금을 그에 상응하도록 지불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내가 영업을 시작해보니 매출은 맞는데 순이익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매출만 생각하고 비용 계산 안 하시고 매출 얘기만 듣고 혹해서 권리금 지급하시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가급적 1년 내지는 뭐 반기 정도의 영업이익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권리금 산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를 제가 최근에 한번 봐서 억울하지 않도록 이제 방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쭈쭈라는 샵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쭈쭈 미용샵을 하시다가 그걸 제가 영업을 양수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쭈쭈 미용실이라는 간판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 영업을 넘겨주기 전에 이미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 놓으신 거예요. 그 상태로 제가 영업을 양수했잖아요. 그리고 우쭈쭈 미용실이라고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채권자들이 저한테도 원장님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이제 상법상 상호 소용이라고 하거든요. 상호의 비슷한 중요한 부분을 섞어 쓰는 경우에 영업 양수인도 영업 양도인이 부담한 채무와 책임들을 변제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사실 양도인이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도 있지만 그걸 다 파악하기 어렵다면 영업 양수를 받는 시점에 나는 저 사람의 채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공시하는 공시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니까, 괜히 억울하게 비슷한 상호 썼다고 권리금 다 줬는데 돈까지 갚아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없도록 하시려면 꼭 상호 소용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창업하는 게 날짜는 많이 걸리지만 영업 그렇죠. 양수보다는 법률적으로 부담이 위험 부담이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동물 관련 미용업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또 왔어, 또 왔어. 정리하는 질문의 시간. 네. 핵심적인 사항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네, 여기서 잠깐. 예. 우리가 다 맞추면 위원장님이 사시는 거 맞죠? 아, 어차피 밥 사는 그 시간 아닙니까? 뭐 장황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려동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디에 가서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됩니까? 정답. 네. 구청 지역 경제과. 구청 지역 경제과나 일자리 관련한 그 부서가 있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예. 네. 변호사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얻어먹어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보통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 교육을 몇 시간 정도 받아야 이게 가능합니까? 아,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되고요. 예. 제가 맞춰도 되죠? 이건 이제 저한테는 틀리라고 되셨으니까 저는 틀린 것으로 하고 원장님 답을 한번 3시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한 편이니까 네. 위원장님 사셔야죠. 그래요. 즐겁게 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반려동물 미용업에 관해서 또 살펴봤고요.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반려동물 관한 영업은 저희가 다음에 살펴봤습니다. 네.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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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봬요.